세 번째 팁은요,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라는 문제없이 되는데 라시가 안 되셔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문제의 이유는요, 호흡과 주법에 있습니다. 라는요,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호흡량을 가지고도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라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라에서 시로 갈 때는 호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소리가 잘 안 나시는 거예요. 호흡량의 기준을 시로 잡으시고 같은 호흡량의 느낌으로, 시와 같은 호흡량의 느낌으로 라를 연주하신 습관으로 바꾸셔야지 시작하는 단계에서 라, 시 연결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후에 시를 소리내는 최소 호흡량에 대한 감이 잡히시면 생각하지 않고도 라, 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법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시에서 라를 갈 때 오른손이 떨어지면서 악기가 흔들려요. 악기 중심을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피스를 깨무는 그런 힘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라를 갈 때 라 소리가 이미 깨문 상태로 호흡이 답답하게 나가다 보니까 시를 소리를 내려고 해도 피스를 깨무는 힘만 잔뜩 들어가니까 리드가 눌려서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 소리는요, 입을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호흡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힘으로만 소리를 내시려고 한다면 소리 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리드를 깨물고 있으니까요. 클라리넷 주법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리넷 주법 강의도 꼭 다시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번째 팁은요, 시, 라를 갈 때 삑사리, 즉 스퀵이라고 하죠. 스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스퀵은 높은 음이어서 그렇지 엄연히 존재하는 음입니다. 음역별로 미세하게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 다른데 호흡이 나가는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스퀵이 납니다. 시간 관계상 호흡의 방향과 스퀵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시에서 라로 갈 때 라를 누름과 동시에 악기를 밀어서 들어주세요. 그럼 라 소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랫 입술을 통해서 호흡의 방향을 바꿔줌으로 클라리넷 음역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방금 알려드린 방법은 강제적으로 그런 느낌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면은요, 악기를 움직이지 않고도 라 소리를 내게 연습을 해보세요. 악기를 움직이지 않고 시, 라를 불면은요, 아랫입술 혹은 턱 쪽이 살짝 움직이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건 정상입니다. 제가 한번 연주해 볼게요. 아랫입술과 턱 쪽을 한번 봐주세요.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시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할 것이 많아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았는데도 좀 길어졌네요. 라시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초동 뮤직포레스트 클라리넷 레슨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거나 블로그 또는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세요. 모두들 즐거운 클라리넷을 위해서 화이팅!